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시죠? 역사는 우리 편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아까 2시에 국회의원 70여 명 이름을 써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윤석열 지검장에게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공중에서 있는 자리니까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윤지검장,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애국시민도 여의도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대통령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대통령을 당당히 옥문에서 걸어나와 세계의 만방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윤지검장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역사 앞에 잘못했는가를 우리 역사와 애국 시민 앞에 낱낱이 고해주기를 바란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 집행 정지 이거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탄핵이 무효다, 대통령은 무죄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도한 놈들이 대통령을 붙잡고 있고 이 무도한 놈들이 온갖 거짓말과 온갖 배울로 우리를 혹세에 무민하고 있어서 제가 이분들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프시다. 대통령께서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있으시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감옥에 계시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을 풀어내야 한다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안 가보셨죠? 저기 가서 진주 당해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전 여러 번 가봤어요. 저기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일반 작범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유관순 독립투사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데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갈하고 겁박하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짓의 산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저 무도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애국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풀어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애국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당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훈장 받는다보다 그 전날 취소하는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심없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우리 애국시민들이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대통령,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라고 거짓의 산에 의해서 당선됐으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할 생각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풀어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교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라가 나라고
떨어졌어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택시운전사 아저씨 만나요. 자영업자 만나요. 수많은 일반 서민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내 손가락 잘랐으면 좋겠다고. 나 그때 촛불에 참석했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문자에 미음자하고도 같이 안 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라는 것을 이 정부도 알아야 되고 저 윤석열이도 알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복히 당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아직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예,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돼요. 더 많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여의도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 극왕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뭉쳐있다. 힘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애국 시민이 이렇게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5천만 국민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힘을 합쳐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5천년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시죠? 예! 이제 위대한 북부 대통령 이승만과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몰아낸 박정희 대통령과 그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반성구에 올려놓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놈들이 1년만 더 참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 극악무도한 이놈들이 촛불, 저는 촛불을, 그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좋은 말을 쓰는데 저는 촛불 혁명이란 말을 했습니다. 촛불 광란이에요. 촛불 부대터예요. 촛불로 대한민국 역사를 태우고자 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태우고자 했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을 몰살하려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국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역사의 싸움에 우리는 촛불을 극복하고 태극기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그날까지 싸웁시다. 그날까지 이깁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애국 시민이 나라를 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렸다.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렸다.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하나가 되어 하나하나가 뭉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대통령 걸어 나오신
달고 걸어 나오십니다.